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10월 첫 주를 보내면서 그래도 증시가 버틸 언덕은 있다라고 좀 기댔습니다. 하지만 긴축 공포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변수들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체크해야 할 모멘텀과 전략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먼저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차영관 차장의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신규 진출 그리고 1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까지 내보냈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오마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뭐 3분기 안정적 실적 기대주로 꼽히는 종목으로 하락장 속 부각될 그런 실적 모멘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시점인데요. 잠시 후 실적 시즌 주목해야 할 섹터와 전략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만 컨센을 상회를 하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죠. 실적 시즌 전략도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성 SDI입니다.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3분기에는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초점 잠시 후에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분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에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오늘 주가는 1.42% 밀리면서 55,4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총 상위 특징주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램시마 SC의 치료 효과와 또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마이너스 2%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21위 LG전자 보시죠.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출회가 되면서 4% 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보시죠. 카카오가 한때는 국민주로 불렸지만 이제는 5만 원을 장중에는 하회를 하다가 간신히 5만 원을 지켜내면서 5만 1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이 구간의 성장주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또 연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 하락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2200선과 함께 삼성전자가 무너졌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치보다 시장이 좀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데다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그리고 TSMC가 3분기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라서면서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까지 커졌습니다. 3분기 실적 그리고 TSMC와의 격차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우리나라 그 시총 1위 종목으로서 지수 영향력과 어떤 국가 경쟁력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삼성전자 뭐 종목의 문제는 아니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사실 지금 종목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지금의 조정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만의 TSMC가 반도체 배출 1위에 올랐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일시적으로 판단이 되고
TSMC가 반도체 시장 1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뭐 TSMC 또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60% 이상, 60%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반도체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어떤 TSMC와의 그 순위 변동 이런 것들보다는 향후 이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살아날지 또는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보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좀 드러내면서 주주 환원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TF가 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룹이나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주가는 어떤 주식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 얼마 전에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께서도 그러셨고, 뭐 이재용 부회장께서도 지금 이제 삼성 관련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주가 수준에 대해서 좀 그 주주에 대한 어떤 친화적인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 오너의 어떤 주가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은 줄 수가 있다. 또 다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반등 조건이 이제 필수적인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추세가 좀 돈다면 이러한 그 그룹 오너들의 어떤 그 코멘트들 이런 것들이 주가의 탄력은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투자 심리를 그래도 조금 완화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올라가려고 힘을 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좀 차가워졌습니다. 저희가 대응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사실 뭐 지금 글로벌 시장이 워낙 그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 가격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곧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의 그 주가와 거의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저점 51,800원을 찍은 이후에 그래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외국계 레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나 지금 조금 이제 그 글로벌 시장 악화와 함께 조정과 함께 좀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과 오늘의 모습은 그나마 여타 종목에 비해서 시장 대표주로서 시장을 견인해주는 그런 어떤, 다만 이제 1.4%의 하락이 나왔으나 그래도 양봉을 뽑아주는 이런 모습은 그래도 시장에 좀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종목 자체적으로도 그래도 좀 더 큰 지수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내 학회죠. 유럽 장질환학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램시마이스시 전환 환자의 치료 효과 그리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램시마이스시가 뭐 유럽 시장에서 이 셀트리온 그룹의 입지가 좀 더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주가는 오늘 뭐 마음처럼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유럽 시장 내 매출 성장 추이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새로운 제품 또는 기존의 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주요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입니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서 독일 기준으로 해서 우선 20%의 점유율을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 부분에서 3분기 기준으로는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기본적으로 분기에서 이제 매출 레버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초입 구간까지 램시마 SC는 실적이 올라왔다는 점이겠고요.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도 기존의 시장 점유율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우위하게 3분기 실적도 예상치 정도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뭐 유럽 뭐 전문 매체에서도 호평을 받고 또 영국에서도 뭐 게임 체인저로 주목을 받는 등 정말 뭐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에서도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소식들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데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금리 인상 구간에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주가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대부분 이익이 발생하기보다는 좀 차입이라든지 기타 외부 자금의 유입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임상 3상 같은 경우도 성공한 기업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더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점은 미국 시장에서 한 번씩 5년 내 신고가가 나타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약 바이오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뭐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그러한 새로움이 나타나면은 주가가 강하단 말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좀 불멸의 그런 지대들, 뭐 탈모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만 이쪽을 정복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0.45%까지 빨간불을 조금 켜내다가 이제 하락으로 좀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매수를 지금 이 거래일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가적으로는 대응 어떻게 좀 해나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주, 특히 코스닥을 살펴볼 때는 상위주의 흐름이 중요해요.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시총 15위권 내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5위권 내의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성장주의 약세 국면 안에서 시가총액 1, 2, 3위주들의 주가는 시장 대비해서 강해요. 이 현상 같은 경우 이어진다고 하면은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의 특성을 기억하면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흐름은 기존의 저점 근처에 있습니다. 5월 저점은 좀 다르죠. 5만 5천 원 중반인데 이 구간 안에서 저항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깝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지금은 살펴보면 7만 2천 원이 저항가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지지가 같은 경우는 뭐 먼저 반등이 나오는 군이겠죠. 여기에 도달하면 강하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성격을 대입하면 지지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 지지라고 하면 한 5거래일 정도 주가가 유지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지더라도 6만 3천 원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는지 5거래일 정도는 확인을 조금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시장에 실적 실망감이 좀 강하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실적 둔화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뭐 LG전자 또한 뭐 지금 현재 시장에 그 하락에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색 가전 쪽 사업 부문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경기 침체,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지금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그 전망치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저는 LG전자를 사실 그 백색 가전이나 가전 회사로 보지 않고 이 회사는 그 자동차 전장 사업 회사다 이제 이렇게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 어떤 가전의 어떤 그 실적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그 자동차 전장 사업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어떤 그 부흥이 나와야 그런 쪽에 그 주가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이 올해 초나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냈을 때 그 이슈를 보면 결국 애플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카 이슈가 지금 조금 조용한데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고 그런 시점이 부각된다면 LG전자의 그때쯤에 이제 그 어떤 주가 움직임이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LG전자가 이제는 뭐 백색 가전 업체가 아니라 전장을 하는 그 기업으로 좀 다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주가를 보면은 뭐 코로나 이전에 매수를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지금 뭐 다 고통의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8만 원이 다시 무너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를 좀 바닥권이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여기 몇 주 나왔는데 사실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뭐 시장에서 의미가 별로 없고요. 지지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왜 지지가 되는지도 사실 이제 심리적인 지지선만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건 뭐 며칠 지나면 다 무너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 또한 아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가격적인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지지선을 설정하고 저항선을 설정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그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그 지금의 주가도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특히 그 애플카 이슈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전장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 기업에 찍히는 순간이 된다면 LG전자는 아마 시장에서 다른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카카오 뭐 한때는 우리가 정말 한때 국민주로 좀 불렸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장 초반에 5만 원을 하회를 하면서 급락을 하다가 5만 100원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그룹주가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 구간이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로서 흔들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기업 근본적으로 기업 가치 훼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사주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직원들도 힘들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우리가 어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 5월에 주가로 회귀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업이익과 지금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2.5배가 증가를 해 있어요. 우리가 단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어닝이 이 정도로 증가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계열사들이 분리상장한 거를 하나씩 빼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더 빠져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주가도 더 비싸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하게 카카오와 흡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더 할인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절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게 싸냐 비싸다의 당위성을 대입을 해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이죠. 정말 카카오와 관련된 캐릭터들은 인기가 많고 좀 귀엽기는 한데 주가는 이 모양이다 보니까 주주분들이 참 고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어그룹의 타 회사들 대비했을 때 글로벌적으로 좀 봤을 때 가치가 여전히 지금 피어그룹 대비 좀 높은 점도 있고 계속해서 분리상장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주가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카카오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이고 그럼 뭐 신규 진입자의 관점에서도 아직은 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좀 보시는 걸까요? 해외 업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10%가 여기에서 더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그 점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뭔 소리냐 여기에서 더 빠지면 말이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성장주가 할인이 대입이 되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함께 생각하고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되 신규 진입이라든지 보유자분들께서도 지금은 그래도 추가 매수, 신규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가격을 생각해보면 지지가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모색할지라고 살펴볼 수 있는 가격이 한 4만 5천 원대 구간. 이 구간은 2020년 5월로 거슬러 갔을 때 거래가 첫 번째로 실렸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항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라 저항가입니다. 짧게는 거래가 터졌던 저항 지점 5만 7천 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카카오의 그 주가를 말하자고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여전히 좀 아직은 조금 고평가를 받지 않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유의를 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삼성전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LG전자 그리고 카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실적 추이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가격 전략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봅니다. 박수진 MC.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뀐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장 속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 LG에너지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또 다시 신저가를 기록한 네이버와 카카오도 보이고요. 그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 금양, 한미글로벌,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한미글로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환율, 미국 인플레 감축법 등 우호적인 영업 환경으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2% 가까운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미글로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하락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오늘 1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락장 속에 빨간불 켜낸 종목이 많지 않았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 호실적이 지속될 거란 전망 속에 5거래 연속 상승하며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만 원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성장세는 굉장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좀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를 850억 매수했는데 바로 밑에 외국인들이 783억의 LG에너지솔루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지분율을 늘리는 이유는 일단은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면서 전반적으로 매출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미국에서 현지 조달의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합작사를 세워서 가장 빠르게 북미 쪽의 사업의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뭐 상장 초기에는 CATL의 EV 에비타를 왜 갖다 붙이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근데 그쪽은 아시다시피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커지면서 더욱더 필요한 배터리는 하이니켈 배터리거든요. 이런 기술력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따라잡기에는 시간차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3분기에도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지만 4분기에는 더 좋을 거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실적의 눈높이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네, 북미 쪽의 사업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서 네. 지지가랑 저항가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매물대 상단 그리고 9월 중순 정도에 갔다가 주가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미끄러지는 동안에도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줄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 고점 51만 원에서 52만 원 부근이 아마 저항대가 한 번 더 작용하거나 외국인 수급이 좋으면 그냥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는 매물대가 가장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는 42만 원에서 45만 원, 6만 원 부근 상단에 4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지지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미 글로벌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승폭이 너무 컸던 걸까요? 하락하는 시장 속의 낙폭이 더욱 깊었습니다. 그런데 네옴시티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거든요. 차장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워낙에 시장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적이 없이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네옴시티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지난 한 5년 정도의 PER을 보았을 때 상단이 한 13배 정도가 됐었어요. PER 기준으로요. 그리고 하단은 한 8배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상단을 예상 순이익으로 봤을 때에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네옴시티 650조에서 한미 글로벌이 얼마나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가시화가 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 관리라든가 이런 쪽들은 향후의 건설 트렌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수주 매출과 영업이익 증대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너무 크게 반영되면서 매크로가 좋지 못한 시장에서 이런 네옴시티가 약간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주가가 같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네옴시티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됐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것도 뭐 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굉장히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은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5일선 부근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한 28,400원 정도가 5일선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은 아마 저항가 부근이 고점에서 한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형성했었던 34,000원 부근을 저항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LG에너지솔루션과 한미글로벌 전략 함께 점검해봤는데요.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체크인 스몰캡 종목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비코 전자입니다. DDR5 전환 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DDR5 전환 시에 어느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지 매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연결해서 뒤에 말씀을 또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DDR5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출시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이게 수율이 그렇게 잡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렇냐고 하면은 짧은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올해 8월에 내년 2월에서 3월 출시 예정으로 한다는 멘트와 함께 DDR5와 관련된 부분에 수율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내비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 달이 지났어요. 한 번 더 사파이어 래피즈 얘기를 했는데 인텔의 주가 같은 경우가 시장이 약한 면도 있었지만 반등이 못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 출시 같은 경우가 아직 명확하지 않구나라고 첫 번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반도체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반도체가 나온다고 해서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자들이 발생을 해서 이게 다시금 사이클이 돌아선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란 말이죠. 즉 서버 쪽에 그 DDR5 쪽으로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효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유저들이 무리해서 아직 빠르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현실을 반영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에서 왜 갑자기 DDR5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냐라고 하면은 내년 중반 이 구간에서는 실제 상용화가 이제 수율이 잡혀서 가능한 구간이 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러한 멘트들이 나올 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좀 강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DDR5와 관련된 전환에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메탈 파워 인덕터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DDR5와 관련된 초도 물량이 들어가고 있어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37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소재단에서 대입되는 밸류에이션을 대입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은 뭐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도 물량에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내년의 실적 가능성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50억대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가총액이 늘 수 있는 레인지가 50%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매수하자라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시장 환경 안에서 시장이 바뀌면 이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 시장에서 공정이 바뀌면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위에 상승할 수 있는 룸이 큰 종목을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뭐 전년도에 영업이 31억 원인데 이게 메탈파워 인덕터의 매출이 증가가 되면 250억까지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네, 추후에 이게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좀 꽤 많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지금 뭐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지 기대감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인텔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 좀 현실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아비코 전자를 보면은 그래도 계속 좀 상승을 해 가다가 오늘은 좀 약세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러면 이 조정을 지금 매수 기회로 보고 혹시 지금 잡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린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DDR5 같은 경우가 상용화 이전에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 공정의 변화 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선행해서 반응을 했다가 그 기간 안에서는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매수에 대한 좀 가격대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가 흐름은 뭐 12,000원대에서 한 9월 23일 이 구간부터 급락세가 나타났다가 사파이어 래피즈 이야기를 통해서 좀 짧게는 반등세가 나타나 있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뭐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 새로운 진입 같은 경우는 좀 이 추격에 대해서 가격을 뭐 엮어서 나아가기보다는 좀 지지가 전저점 이 구간을 매수로 삼고 한 9,000원대 아니면 8,500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 우선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항가 같은 경우는 짧게 전저점 구간이에요. 13,000원대에서 저항을 받으면 매매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저점 8,000원대 그리고 뭐 13,000원대를 좀 저항선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DDR5 전환 시에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아비코 전자를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중소형주 전략도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이 시각 조회수 업앤다운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진 MC.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LNF,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료주인 한일사료와 대주산업, 그리고 카나리아바이오, 셀트리온헬스케어, 양지사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장 속에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준 에코프로비엠과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오늘 LG 엔솔과 함께 하락장에서 빨간불을 지켜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냈고요. 1.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사료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곡물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8% 상승하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비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 엔솔과 함께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며 오늘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예상 실적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중요한 고객사인 SK온 쪽에 자금 조달 이슈가 조금 있었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전기료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제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같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양극재 출하량 자체는 고객사 증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증가랑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굉장히 호실적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양극재 쪽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단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게 되면요. 올해 예상순익 대비했을 때 PER이 한 3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예전에 양극재 뭐 전에 이런 쪽들에서 100배, 150배 가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이런 분위기고요. 안정적으로 숫자들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합당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순이익을 예상을 해보면은 PER이 한 20배 정도로 내려오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히 양극재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배터리 원가의 한 60%까지 차지하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줌으로써 우리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지금 월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20월선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 한 9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항은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아직까지 리스크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행 리스크까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짓누르는 분위기고 120월선의 회복이 아직은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 기업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12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난 이후에 전고점 13만 5천 원 부근을 돌파하는지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예상 실적을 대입했을 때 퍼가 한 30배 정도, 내년으로 가게 되면 20배 정도로 내려올 정도로 그만큼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시장이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항가 11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사료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이 사료주들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세 유지하며 7천 원대로 올라섰는데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네, 워낙에 이게 좀 부침이 있는 종목이에요.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돼버려서요. 이 러우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사료주가 다시 한번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일단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지에 대해서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포리아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 자산으로 국유화하는 법령에 서명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군이 반격하면서 점령지 수복에 나섰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단기간에 이게 마무리될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료주라든가 비료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실적 보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네, 올해 실적이 1분기, 2분기에 영업이익이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실적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 21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나왔고요. 3분기에도 47억, 그리고 4분기에 32억이 나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1분기에 마이너스 3억입니다. 적자 전환해버렸죠. 그리고 2분기에도 1억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매출액이 이런 식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호적이지는 않다. 라는 부분들을 반증해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악화돼가고 있는 모습들 영업활동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의 시총을 합당하게 뒷받침해줄 만한 어떤 숫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 정도 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슈로 움직이기 전에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아왔느냐라는 거를 보셔야 되죠.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있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부각이 되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을 지금은 반납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펀더멘털 측면보단 사실 테마주로서 반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장 속에 이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잘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사료주인 한일사료 살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총상의 특징주부터 스몰캡까지 주요 종목들을 통해서 주체별 수급 행보 그리고 모멘텀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좀 더 큰 그림도 그려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대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긴축에 러시아 대규모 공습까지 참 시장에 좋지 않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참 휴일처럼 쉴 수가 없었는데 특히 미국 고용지표가 탄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긴축의 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공포감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와 강세 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환율도 오늘 5원 상승을 했습니다. 1,434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 여전히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성장주 군들이 우선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총 상위를 제외하고 오늘 지수를 살펴보면 코스닥이 심리적인 점까지 포함하면 5% 이상 하락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환산이라고 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시총 상위주들을 잡아놓고 거래소 코스닥 공통적으로 지금 나머지 성장주 군들 그다음에 그 위에 시총주들을 좀 아래에서 키를 맞추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또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수급으로 이 지수의 흐름을 풀어보자면 마지막 버티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버티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밑에서 키를 맞췄을 때 수급으로는 짧은 바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보기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지수와 연동해서 가장 상관계수가 높게 움직이는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중에 원달러 환율 지표, 그다음에 시간이 마감이 되고 나서 해외 시장에서는 역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기타 주요 지표 일정 같은 경우 이제 물가 지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도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고 시장은 반응을 함께 우리가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장이 호재 같은 경우도 신선한 호재에는 강하게 반응을 하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래도 좀 체력이 생기잖아요. 네, CPI에 이제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CPI에서도 또 근원 PC 소비자 지출 그 물가 지수가 계속 여전히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또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의 타격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체력을 좀 길렀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까요? 그게 다시금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지금 반영되는 그 지표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봐왔던 원자재 부분에 유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지표가 이제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조금 더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다시금 유가가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원자재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는데 이번 지표가 만약에 예상보다 더 좋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열어둬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1년 만에 잡힌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톤 같은 경우는 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여기에서 저점에서 한 20%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덜 민감해질 때 시장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돼요. 그게 과거에는 한 1년이 좀 더 넘게 걸렸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깝게는 다시금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우선은 지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체력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고 신혁승 이사께서는 향후 시장 방향성을 우리가 가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은 좀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다 똑같으시겠죠. 올해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억누르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이제 결정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연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에서 연착륙을 기대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경착륙으로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돌발을 하면서 인플레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을 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리 인상의 폭을 이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문가들이나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도대체 뭐가 제일 먼저 해결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거의 한 80-90% 이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가거나 좀 평화 국면 이런 쪽으로라도 좀 가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인플레를 그 작용을 했던 그 유가라든지 어떤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조정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그 어떤 그 강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환율적으로 영향을 줄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거나 평화적으로 좀 해결되는 모양이 보여지지 않는 한 시장이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좋은 소식이 조금이라도 좀 들려오기를 그런 것을 조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이제 CPI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나올 텐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제 지금 또 예상을 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또 예상보다 또 높게 나오거나 또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또 시장이 이제 또 출렁거릴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1월, 12월 FOMC에서 지금 75BP, 50BP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잘못 나오면 또 100BP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시장이 더 출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시장만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만 보겠다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환율적인 측면이었으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 밑으로 조금 빨리 빠져주는 게 급선무고 또한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봐야 할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인데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성이 가장 또 나름대로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우리가 뭐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야 미국 그 나스닥이나 기술주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기술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과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을 면밀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가 아니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상화폐 시장도 조금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야 되는데 북한까지 도발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제 22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이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용관 차장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바닥으로 좀 열어두고 계신가요? 전저점 다시 좀 터치를 하러 가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좀 회복이 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좀 강하게 회복은 못 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이런 환율 레벨에서도 외국인들이 가파른 매도를 하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전기전자를 외국인들이 샀다는 거죠. 2,122억을 샀고요. 그리고 막판에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샀어요. 한 1시 20분 이후로는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도했던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거의 한 6,300억 정도를 순매수로 밀어넣었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내일은 일단 반등이 나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하루의 반등으로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이평선이 회복이 되는 모습들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미국에서 우려하는 대로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 때 갔었던 저점 부근이 되겠죠. 한 1,800 정도까지도 열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 섞인 좀 그런 의견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뭐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뭐 내일 하루 정도는 그래도 반등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조금 불안한 부분은 미선물이 또 하락 중이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뭐 악재로 좀 둘러싸여서 호재를 좀 찾기가 힘든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일정과 모멘텀 좀 주목을 하면서 가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앞에서 좀 말씀은 다 해주셨는데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지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있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기도를 하지만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잠깐 꺾인다고 해서 연준이 지금의 스탠스를 꺾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에서 연준이 원하는 건 인플레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 자체를 내리는 건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의 시간당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인플레이션도 같이 올라가죠. 물가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내가 임금을 많이 받아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금 당장 쓰지 않으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이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버는 대로 소비를 하면서 연준이 원하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 꺾이지가 않는 거죠.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극과 극이 좀 부딪히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고용 지표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조금 온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잡는 게 먼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도표상에서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를 4.4, 내년에 4.6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올해 남은 두 번 동안에 125BP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75, 50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인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기조 자체는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매크로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매크로만 보다 보면 지표가 확인이 된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 쳐다보면은 이미 종목들은 바닥에서 50% 두 배 올라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체크는 하시되 시장에 턴하는 모습들은 수급 상황,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경기 악화를 우리가 더 바래야 하는 이 시장 상황이 참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성홍 이사께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셀코리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팔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외국인 예상 행보 어떻게 좀 보실까요? 뭐 2차 전지, 자동차, 특히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 셀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공통적이기는 한데 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나마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덜 밀리게 하는 요인들 이쪽을 잡아놓고 나머지 군들을 팔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배터리 셀은 조금 달랐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업종 정도를 연결해보면 실적이 나오지 않은 삼성 SDI의 실적도 긍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즉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3분기 실적에는 반응을 하는 시장이기는 하지만은 이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이 수급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건 시총 상위주들의 지수 흐름상에서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아주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추가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한 이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모멘텀을 주목을 하면서 포트 전략 세워나가야 할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방송 다시 보실 때는 유튜브에 내어주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주요 일정, 모멘텀들 잘 체크를 하셔서 잘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성훈 글로운 파트너스 이사,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차영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항상 투자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 오늘도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종목별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찬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